지금 인천공항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시안게임 농구 완전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잖아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농구인들이 지금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아시아 농구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뭐 많이 졌거든요. 일본한테도 지고 이란한테도 지고 뭐 중국한테도 지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나라 유소년 농구 교실도 많이 다니고 교류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일본도 많이 갔다 오고 갔다 오면은 그 분위기 자체부터 달라. 훈련하는 분위기부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한국 농구의 심각성도 알았으니까 이제 해외에서 농구하는 기회가 된다면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그런 해외 선수들을 이제 모시던가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운동을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그 사람들의 생각도 물어보고 그리고 직접 경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 혼자 생각하는 그 답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제가 아는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이제 불렀어요. 지난번에 히트맨하고 게임했던 후가 새끼야랑 이제 그의 동생. 그 동생이 엄청 잘한대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거 피바누르 아니니까 먹으면 다시 그냥 먹으면 또숲이죠. 그럼 먹으면 또숲이지. 스틸하면 바로야? 맞네. 바로네. 바로. 옛날 스타일. 나 또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새끼야 후가 이민입니다. 포지션은 포워드에 신청 183cm 85kg 특이한 플레이는 드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弟の 関谷心です。と身長は 180cm、 体重は 78kg、 ポジションはガードです、得意なプレーは、点を取ったりアシストしたり、ディフェンスも得意です。お願いします。心選手は俺白鵬대학교를졸업했고白鵬대학교당시에우승할때스타트멤버였으며엄청난활약을했습니다。형은전에그히트맨이랑시합을했던새끼야후가선수입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오랜만에뵙네요。진짜얼마나됐죠？그제가대회나간지진짜오랜만이네요。그다음뭐마스터팀으로해서이제 3x3 뭐몽골뭐말레이시아페낭그리고최근에챌린저대회있었던홍천까지갔다오면서국내대회도뛰고그러면서 3x3 하면서계속지내고있었습니다。당시에좀극강의파워를보여주셨는데더강해지셨나요？아지금좀많이좀약해진것같습니다。 아그때너무뭐주변에서도잘한다잘한다막응원해주고했는데뭐자만하는건아니지만은요새좀나태해진것같습니다。이제다시정신줄잡으려고지금또오늘이자리에온거아니겠습니까？네。오늘혹시저두분일본분들오셨잖아요。네얘기는들었는데플레이는못보셨죠？네아직플레이는못봤는데첫인상이요。네、처음에일본분인가한국분인가했는데갑자기안녕하세요이러는거예요。어이분설마한국인이세요했는데일본분。 그래서뭐이미지는지금일단첫인사가마음에들었습니다。네、농구실력외적으로일단네괜찮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저희마스터 3x3 국제대회나가고국내대회나가면서이렇게열심히활약하고있었습니다。점점더잘해지는그소식들이들리는데、네、왜이렇게잘해지시는거예요？그헌터맨에서나오는 1대1 다지고나서아이렇게그가만히있으면안되겠다그래서절치부심한마음으로조금씩발전해나가려고노력했던게좀더좋은활약으로이어졌던것같습니다。혹시뭐목표가있으세요？결론적으로는3인상국가대표를한번달아보는게제농구인생의좀궁극적인목표인것같습니다。요즘그팀마스터국에서주장으로활약하고계신데팀이되게잘되고있잖아요。맞아요。주장의힘이큰가요？아니죠저희4명이잖아요4명이다4분의1씩하고있습니다뭐코트내외적으로오늘이제3대3신선경기할텐데팀마스터에게전략한번
일단 저희가 뭐 일반적인 국제대회 나가면 상대방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가는데 사실 전혀 저 솔직히 전 전혀 모르거든요. 제 생각에 상대에 대비하는 것보다 저희 강점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마스터 오기 잘하는 팀이잖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합을 계속 맞춰왔고 지금 현역으로서 계속 대회도 나가고 우승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어려운 슛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키킹의 선수가 야 全員 슛이 うまいんで そのシュートを止めるより誰がやばいっていうよりチームで結構スクリーンプレーをうまく使ってきて結構そういうスクリーンからのプレーがみんなチームでまとまっててうまいからそ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かディフェンスのそうい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ミスがないように守ればそんな離されないかな。 이 친구 맞췄지. 일단 처음에 매치업은 그런데 맞췄어. 스크린 오거나 하면은 무조건 올 수 있지. 스크린 기타. 오케이. 맞지. 디펜스 디펜스. 오케이 그대로 오케이 좋아 오
우리 익시 손대. 아, 레이업 까비. 뭐 하나만 들어서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아, 근데 지금 성규랑 니들 했을 때 키트맨이 슈터잖아. 다른 하는데 못 할 수 있잖아. 그냥 와야지. 그냥 오라고. 오, 아, 오라고. 이거 봐. 헤지 하는데 성규 치고 들어와 봐. 우리도 키트맨 등장. 2대1로 치고 들어와. 형 수비 여기야. 아? 아니지. 저도 공연 주세요. 내가 내 우리 공격이야? 형이 나 공격. 나 공격. 공격? 내가 공격? 수비 아니. 형 스크린 걸었어. 형이 형한테 스크린이 왔어. 반대로. 반대로 스크린 했지. 그럼 형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이 너무 다해. 이제 헤드 하지 했지. 내가 저번에 설명했잖아. 봐봐. 한번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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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방으로 가자. 아니 1대1 해야 되겠다. 저 아래 못. 왼쪽!
동희야! 끝까지 그걸 다시 괜찮아?
일단은 코코로 계속 아이솔레이션 하다가 후가는 그냥 동생 계속 스크린 한 번씩 가고. 근데 특히 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속은 약간 그법 저도 이제 걸고 그냥 빠져주고 해서 아이솔레이션. 네. 그러니까 하다가 아이솔레이션 하다 너무 힘들면 나라라고 했어요. 이때 그랬더라. 거치가 많아요. 하나 둘 셋. 가자. 팀 마우 이거 언제 할 거야? 마 동희 형이 안 해줘. 나가. 올죠. 아, 시간.
파이! 상대방을 봤을 때는 와, 저 특히 일본 그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턱수염 있는 선수, 와 개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저희가 힘이나 키나 슈팅력이 좀 더 들어가서 이긴 거지. 워낙 돌파가 너무 좋아서 좀 수비하기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에 올라간대. 그래서 우리 개인기가 워낙 좋은 친구야. 영상 봐서 알겠지만 형제죠, 형제. 힘이 너무 좋아요 지금. 와 근데 진짜 좋다. 진짜 막. 아니 확실히 일본 친구들이 요즘에 리듬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많이 배워야 돼. 아 리듬이 워낙 일본 애들은 원치 빨랐는데 거기에 막 리듬까지 섞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잘한다. 좌우를 너무 잘 돈다. 와 근데 히트맨이 진짜 장난 아니다. 아, 히트맨 저 정도 누구야? 그지? 프로 선출이야. 근데 몸이 되게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히트맨 아직 얼굴 공개 안 됐지. 누군지 모르지. 그렇지. 야 프로 선출인 것 같다 이거잖아. 아, 아 프로 그러니까 진짜 기술이 좋아요? 내가 봤을 때 퀀텀 스타일인 것 같아. 퀀텀 아, 딱 퀀텀 하고 스타일이야. 퀀텀 하고 스타일이야. 이거 엄청 잘 쓰는 것 같아 이거. 普通になんかやっぱ経験3の経験がやっぱなんかスケーキの差っていうかそれが点数につながったかなと思います。全力でディフェンスめっちゃついてって最後バテてる感じだけど、なんかうまい感じにサボっててるとかじゃないんですけど、ディフェンスを抜くときは抜いて、なんか2を確実に取ってるというか、ワン何っていうか、2点、1点のところはもう抜くとこ抜いて抜かしてる感じがあるのかなという、それで余裕持って全部プレーできてるかな。自分は今日が初めて 3-on-3 したんですけど、自分は今日はピックスクリーン役、おとり役をして、自分が今日は攻めるというよりは周りにピック行ったりそういう体張る仕事をやったんですけど、思った以上にきつかったです。